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every human beings. 자, 모든 인간들은 여행을 만든다라고 나 있는데요. 자, every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every랑 each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요, 뒤에 단수 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단수 동사 나온다는 거 표시해주세요. 수일치로도 잘 나오는 녀석이야, 얘들아. 알았죠? 자, 단수 명사 나오고 단수 동사 나오는 거 조심해주시고요. 자, 모든 인간들은 영향을 받는데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 나와있네. 수동 기능입니다. 수동. 영향을 받는다. 영향 받는다. 당하는 느낌으로 써야 돼. 자, 뭐에 의해서? by unconscious biases.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인데요. 자, 우리 대부터, 자, 지금 대부터 여기 끝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대 나와있고, 뒤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있어. 자,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빠졌네. 자, 이렇게 나와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배웠습니다.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야. 자,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형용사절. 자, 형용사절이고요. 앞에 있는 얘, 선행사, 명사죠. 이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어. 영어라는 것 자체는요, 명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뒤로 줄줄줄 갑니다. 알았어? 꾸며주고 있잖아 지금. 됐지? 이해됐어? 좋아? 그 다음에 leaders, 우리를 이끕니다. 뭐 하도록 이끈 거야? To make incorrect assumption 이렇게 했어. 부정확한 추측을 하도록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얘를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녀석이 있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녀석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동사는요, 영어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자리 값을 가져요. 이 동사는 전부 다 같은 뜻까지입니다. 적어놔, 뭐뭐 하게 한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녀석이고요. 농담 안 하고 이 녀석들은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는 녀석이에요. 해석으로 계속 나와.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확한 추측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끄는 거죠. 하게 하다는 뜻이 관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알았어? 자, 여기 들어가는 동사 제가 적어줄게요. 선생님 구라치지 마세요. 다 들어갑니다. 적어놔 여러분들. Ask for advice.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전부 다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하, 이 동사들은 전부 다 관통하는 의미가 하게 하다야. 중3도 여러분들 배웠어요, 참고로. ask,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걸 요청하는 거죠, 하게 하는 거죠.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하게 하는 거죠.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냐? 제가 다 이해되고 있어. 자,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거를 충고하는 거죠. 하게 하는 거죠. 오케이?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하죠.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거를 기대하죠.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거를 격려하죠. 얘들아, 이거 처음 봤어, 이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걸 일으키죠.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걸 명령하죠.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는 걸 원하죠. 전부 다 하게 하나요?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게 하는 거를 또 원합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강요하는 거고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이끄는 거고요. 자, 그럼 뒤집어 얘기할게. 내가 공무구성을 했어. 근데 젠장, 여기 있는 단어가,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단어 더 들어갈 수 있거든?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 찾았어. 찾았어? 근데 이 단어 모르겠어.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뭘로 해석하면 돼? 하게하다. 하게하다 됐을 거 말이에요. 보자고. 우리가요, 부정확한 추측을 하게 하는 편견! 말 돼야 돼. 말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는 영어라는 거는 자리값이 고정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수로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얘들아? 제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열심히 좀 따라와줘. 알았어? 사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전부 다 내가 무슨 뜻까지 내렸어 얘들아?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주다. 알았지? 주다의 뜻이야.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뭐에 대해서?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요. 자, 다른 사람들인데 am이 나와있어. 왜? assumption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맞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other 동그라미. other이라는 녀석은요, 얘는요, 자, 다른이라는 뜻으로 쓸 때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this could be one of our tendency. 자, 이것은요, 자, 우리의 성향의 한 근간일 수도 있다, 한 뿌리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얘가 왜 뭐예요? 얘랑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잖아. 맞지?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to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명사 뒤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어?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꾸며주는 역할로 쓰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선생님 젠장 얘는 도대체 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닫아버리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보시면은요 동사 첫 번째가 나와있고 여기도 사실 원래 to를 쓴 거예요. to를 쓴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언어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 비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얘들아 이제 확 풀렸으니까 좀 해봐. 효율적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투가 승리했던 거예요. 알았어? 자, 뭐 범주화하는 경향 또 라벨 분류화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는 경향입니다. 알았어? 자, 뭐의 뭐를 바탕으로요? Based on their looks. 자, 얘네들은 외모. 여기 보면 look이 뭐다라는 뜻인데요. looks 그리고 앞에 소유격이 나와 있어. 얘들아 소유격이 나와 있으면 뒤에는 얘는 뭐란 얘기야? 명사란 얘기예요. 알았지? 우리 지난번에 내가 아이마이미마이 외우게 한 이유가 저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뭐 내신 문제나 뭐 이런 데서 나와있어. 소유격이 이렇게 빙글빵 뚫려있어.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야? 명사 자리예요. 이런 거는 추론하라고 제가 공부서 하라고 생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법에서도 난리치는 거고. And their clothes. 그리고 그들의 옷을. 자 옷과 자 외모를 바탕으로 타인을 범주하고 분류하는 한 근간일 수도 있다. 라는 녀석이었어.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투부정사가 너희들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니? 두 번째로 얘랑 얘랑 뭐를 볼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 알았어. 책 선생님이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이유가 있어. 영어 공부 방법인데요. 아니, 영어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아. 얘가 더 큽니다. 이거 비유한 거야. 아, 숫자하고 똑같은 거 알아요. 지금 이거 쓰면서 지금 비유식 이거 똑같은 거 이러지 말고. 비유한 거야. 한 권을 다섯 번 보는 거랑 다섯 권을 한 번 보는 거랑 얘가 훨씬 세요. 인간은 장기기로 넘어가려면 똑같은 거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거 데일리 통해서 하죠. 맞죠? 수채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공부서 통해서 하죠. 수업 때 하죠. 네 번 이상 반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제발 좀 따라와. 제발 부탁입니다. 알았어? 자, 그 다음 자, 3번 봅시다. 자, 나돗니가 앞에 나와있네. 자, 나돗니가 앞에 나와있으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저거 봅시다. 부정어.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이 동사 주어수로 뒤집혀진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맞죠? 함정. 내가 이걸 왜 하냐? 서술형에서도 겁나 많이 나오고요. 고등부. 두 번째로 해석에서 너희들 마탱이 가요. 이걸 잘 익숙해서 보라고. 자, 나돗니. 자, does memory underlie our ability? 이렇게 했어. To think at all. 자, 여기서 보시면 to think at all. 자, 명사 뒤에 깔짝깔짝거리고 있네. 뭐예요? 형용사적 용법이잖아. 별걸 다 적용시키세요, 지금. 알았어. 자, 어쨌든 사고하는 그 능력을 지금 우리 능력이 그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자, it defines 또 규정한대요. 뭘 규정해? The content of our experience. 여기서 냉정하게 따지면 얘는 AM으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경험의 내용을 또 규정하는데요. 자, 규정하고요. And how we preserve them for years to come. 이렇게 해서 다가올 수년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존하는지를 또 규정한다고 나와있어. 자,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거 뭐야? 무슨 개념이야? 나랑 데이리스도 맨 처음에서 내가 계속 생취했던 거 뭐야 이거?
저 보람을 좀 느끼게 해주면 하시면 안 돼요? 뭘까? 유리마? 유리마? 내가 말이 짧은 거야? 유리마 뭐야? 의주동 어? 뭐라고? 그래! 이게 뭐야! 저거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의주동이고 얘가 무슨 소리를 했어? 명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절이 들어있잖아. 쟤네 이해되고 있지? 자, 됐니? 됐어? 넘길게요. 자, 하나만 봅시다. 그냥 어? 자, 우리 3번 볼게요. 자, when they have eaten as much as their bellies can take.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whe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10단어가 있으면 여기까지 잘리는 게 AM입니다. 얘도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벌써 하나 품사 역할을 하고 있죠. 시간, 뭐 할 때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부사절 ADM이었어. 이게 출연이 되면서 여러분들 해야 돼. 알았어. 자, 알아보니까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as much, 많이 쳐먹는데요. as, 여러분 이거 표시해라. 너희들이 이게 나오면 해석했는데 as, 형용사, 부사, as입니다. 얘네들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뭐만큼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라고 해석하면 돼. 자기들의 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었을 때 얘기죠. 우리 해야피피 지난번에 배웠다 해석 어떻게 하랬죠? 먹은 상태일 때 기억나? 뭐뭐한 상태일 때 기억나니? 기력 기억나? 배웠어요. 오케이. 자, They still feel empty. 자, 얘네들은요 어떻대요? 허전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They feel, still feel on earth. 자, 또 뭐를 느껴요? 충동을 느끼는데요. 뭐에 대한 충동이에요? For further gratification. 이렇게 해서요. 자, 그 이상의 만족감에 대해서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feel이라는 녀석은요, 이거 잘 나온 거거든요. 2형식 동사인데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 형용사나 문장 성격 어디 들어간다 했어? 보호자리 들어간다 했어요. 들어봤지? 보호자리 들어가. 자, 이 형식 동사 여러분들 적어봅시다. 얘네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을 때요. 여러분 얘도 똑같이 자리값이에요.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보이면은요, 이 형식 동사로 쓰이고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한 냄새가 나다, 뭐뭐한 맛이 나다, 뭐뭐처럼 느껴지다 이 뜻이에요. 알았어. 자, 여러분들 이 형식 동사들의 특징은요, 얘는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상태를 나타내는 걸 이 형식 동사라고 그래. 알았어. 얘들아, 우리 동사의 정의가 뭐였죠? 동사 정의가 뭐였니? 동사가 뭐였어? 누나, 동사가 뭐였어? 근데 아빠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 그럼 뭐 나타내고 있어? 자, 시력검사입니다. 뭐 나타내고 있어? 상태. 그럼 얘들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룩 다음에 형용사가 보면 You look beautiful, 너 예뻐 보인다. 이거 상태죠. 이해되고 있어? 근데 Hey, look at me. 얘들아, 이거 동작의 상태. Look at me. 동작의 상태야. 동작. Look at 뒤에 나오는 것 따라서 look 다음에 뒤에 at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이때는 뭐예요? 동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어는 뭐가 고정됐다고? 자리값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알았어. 얘네들은 알아야 그런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얘네들은 뭐뭐처럼 V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부터 가볼게요. 자, 밑에 먼저. 자, therefore, 따라하세요. Their immediate pleasure of eating. 이렇게 했어. 자, 뭐가요? 지금, 먹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즐거움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Must be exploited. 이렇게 해서, 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BPP가 나야 했네. 얘 뭐였어? 수동이었어. 수동. 자, 투더 풀. 자, 최대한 많이 이용했는데, even though it does the balance to the digestion. 이렇게 했어.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일지라도, 그게요. 지금 통역을 행사할지라도요. 어디에다가, to the digestion. 그, 소화에다가 통역을 행사하더라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됐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DM이죠. 맞지? ADM의 위치가, 얘가 지금 주절이야. 주절에 뒤에도 올 수도 있고요. 혹은 맨 앞에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부사절의 위치가 자유롭게 이동하고요. 두 번째. 자, 얘네들아, 보면은 BPP 나와 있네? 이거 무슨 개념이야? 무슨 개념이야? 수동입니다. 수동이야. 수동 해석하는 법 적어줄게요. 해석하는 법. 자, 수동을 해석할 때, 첫 번째로 주어가 당하다 해석해도 괜찮아요. 주어가 당하다라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를 혹은 주어에게 자 V하다 능동하다라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두 번째를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 쟤 하나 적고 있니? 봐봐. 직관적인 증거음이 최대로 이용되어져야 한다. 괜찮죠? 맞죠? 근데 나 은능이가 주어가 강하다를 해석했어 지금. 두 번째, 직관적인 증거음을 이용하세요 최대로.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해? 한국인들은 참고로 능동으로 더 편하게 해석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요 여러분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번역하시는 분들도요 우리나라는 수동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다 능동으로 해석하죠. 방법을 알려준 거야 지금. 알았죠? 오케이. 자, 5번 여기까지 했고 선생님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었니? 자, 없으면 얘는 조금만 자 얘는 스탑하고요. 자, 자 클린 단어 시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다 표정이 아 저 새끼 지랄이다. 얘들아 바로 가. 2분 정도 줄까? 바로? 보겠어? 야 빨리 보고 빨리 보겠어. 2분 뒤에 옵니다. 오. 규리야 그 너터루스는 뭐였어? 표정이 아 저 독하다 저 미로웠었죠? 야 나 원래 독해. 내 얼굴 봐봐. 나 얼굴에 터지도록 이렇게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희들이 숙제하면 뭐한다?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는다. 선생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머리털 빠진다. 내가 머리털 빠지면 어떻게 돼? 탈모 온다. 탈모 오면 어떻게 돼? 여자친구 못 사귄다. 그러면 너희들이 숙제 안 하는 거는 뭐야? 나는 연애 못하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나 화 나 안 나? 자, 규리야 욕한 거 아니지? 지금 표정으로 아이씨 지금 C, B가 뭔가 보이는데? 은서 너 몸 괜찮아졌어? 은서 잠 잤어? 어? 농구공이 왔다고? 농구 선수야? 아 경기 보고 왔어? 어 진짜? 선생님 농구 그거 봤는데 슬램덩크 왼손 거든 영화 봤어. 어? 영화 봤어. 오! 언니! 너 봤어? 야 나 보고 싶어. 어? 시간이 없어. 슬리퍼가 커플이야. 루이시.
아우 친구들 안 놀래네 이제. 자 얘들아 지금 클레이 가서 시간이에요. 세마 세상에 모든 걸 포기한 눈빛이에요. 즐거운 페널티가 있죠. 자, 우리 70점까지는 통과시킬 거예요. 지비 자신 있나? 뭐? 됐어, 뭐? 바로 데이트하고. 내가 지금 얼굴이 불어 터져가지고 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지민이랑 데이트를 해. 괜찮지? 단어 데이트. 숙제 데이트. 자, 72만은? 20번씩 그 다음에 영특을 들으시는 분들 영작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 5번씩만 쓰고 갑시다. 1분 뒤 정답지 예, 보내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지? 자, 바꿔주세요. 자, 둘도 바꾸고 유리는 저기 뒤에 세 명이 바꾸고 센, 실버 센 제대로 외웠나? 난 분명히 평험에도 얘기했어. 자, 처음은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내가 세 번째 내면은 내가 태양한테 20번씩 준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아, 기억이 안 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짠. 난 너희들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힘들다는 얘기는 공부를 하는 얘기잖아.
어디나 자. 어, 나 이거 편집 좀 해. 자. 아저씨! 단어 좀 해봐! 실버쌤 어딨어? 실버쌤, 좋아 실버쌤. 다음에 지민? 여우 220개? 와, 한글까지 합치면 440개? What the? 지민이 너 있지? 어디 있다? 고정시키는 거랑 꽉 조이다 날 어떻게 다른지 내가 알려줄까? 어? 이걸 보여줄까? 너도 오빠 당하고 있어? 어. 뭐야, 왜 불렀어? 왜 치킨 알아? 너 치킨 먹고 싶냐? 모르겠어, 지워서. 치킨 알아? 아, 안 돼. 저건 안 돼. 니 잘했네. 정! 정! 알았어, 정. 써! 너? 야, 얘들아 공부 좀 해라. 씨. 뭐? 빛을 내나? 빛을 내는 거야.
머리 더 커. 어디 해야 되지? 아이씨 왜 꺼졌어 이거? 누가 껐어 이거? 야 니네가 껐지? 생산한 분은 실세이었습니다. 자, 어 배고파. 자 얘들아 우리 어디부터 해야 될 차례죠? 16번부터 해야 되나요? 자 16 한번 가봅시다. 아 문담 하나 한 3시간 하고 싶다. 3시간 하면 너희들이 풀 줄 알겠지? 선생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여기 계세요. 뭐라고? 어 왜 내 거 왜 이렇게 똥컴이 됐지? 아 저 이상 뭐 하나 다운받던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31페이지인데요 자 31페이지에 여러분들 시간 잠깐만 줄게요. 빨리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자 물어볼까요? 시작! 지현아 너 잘생긴 거 아니까 책 봐. 나보고 좋아. 그냥 전화 맞추고 싶으면 필자 생각 따라봐. 알았어. 자 보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 민족 관계가, 자, 민족 관계가 지금 뭐에 영향을 끼친 거야? 사람들의 행복이랑 웰빙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나와있어. 알았죠? 아, 민족 관계가 사람의 행복과 웰빙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 지연아, 우리 넷플릭스 그만두자. 쌤이 하정우처럼 밝긴 했는데. 유림아, 너 계속 그럼 내가 가져가 맡아버린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단칼로 거절하고 있네. 너만 말이냐? 유림아, 상처받았어. 흥, 흥, 저리가. 이거 보자고. 자, 아, 민족 관계가 영향 끼친다고 하는데, 좋아, 보자고. 자, members of minority groups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minority groups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예,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봅시다. 자,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요, 맞죠?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in general, 보통, have poor health outcomes. 뭐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 더 낮은 그 건강 결과를 갖고 있대. 뭐보다 than 자 majority group 자 다수 그룹보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소수 민족이랑 연관이 되어 있던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하는 게 소수는 어떻대요? 소수는 어떻대? 좋대 나쁘대. poor 좋대 나빠. 나쁘다.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여러분 뒤에 than 이야기 나왔어. 비교급이에요 얘들아 맞지? 비교급이야.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녀석을요 얘를요 이렇게 표현해보자고. 얘를 소수를 A라고 잡고요 얘를 B라고 잡아볼게요. 자, 야 다수보다는 소수가 더 안 좋은 결과가 있대 얘들아. 맞죠? 안 좋은 결과가 있대.
자, 그 우세 관계가, 우세 관계가, 여러분, 우세 관계, 여러분, 여기서 어떤 녀석일까? 그렇죠. 다섯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내가 잡았던 게 우세 관계의 B였죠. B가요, 뭐 한데? Have the their own effects people's health. 자, 우세 관계가 얘한테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됐어. 뭔 말 지게 되고 있어. 영향 줄 수 있대.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대요. 자, 그래서, How could that be the case? 야,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해서 물음표가 나와 있어?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물음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인지상정이야? 답이야, 얘들아. 답 나온 거 어디 나와 있어, 얘들아? 노답이야, 얘들아? 노답, 얘들아, 첫 번째 시작, 다음으로 시작하면 어디고 있어? ABC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해. 알았어.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볼게요. 꺼질까 봐. 됐다.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삼삼삼. 자, 자, 원, 자, 여기서 나 있는 이 물음표의 답변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 가지 킹성 있는 답변은요, is 뭐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예요. 오케이? 자, 이게 왜 나눠지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 자, from multiple physical studies. 이렇게 해서, 자, 이 전체 ADM이 되겠죠? 자, 뭐, 어디에서요? 지금, 다수의 생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we know. 우리는 안 돼요. 자, 대리아는 안 돼. 대리아. 자,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걱정이 되겠네. Encounters with encounters. 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인데요. With members of other ethnological categories. 이렇게 해서 자, even 심지어 in the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laboratories. 자, 여기까지 나와 있네. 되게 길다. 여러분, 이 전체가 지금 AM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AM으로 꾸며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인데요. 민족 중심적인 범주에, 이제 다른 민족 범주에 있는 그 멤버들의 그 우연하게 만나는 거지. 잠깐만. 심지어 어디에서요? 안전한 그 노동에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조차도요, 트리거를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일으킵니다. 자, 목 조금 쉬어주세요. 자, 안전한 실험에 있는, 상대적인 안전한 실험 속에 있어도, 지금 뭐래? ethnical ratio categories.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민족적, 인종적 그 범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만난,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면요, 뭘 한다고?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자, 다시 한 번.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다른 민족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 할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만났어.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그렇지, 이제 킹 받는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이 물어봤어요. 밥 먹었냐? 니 치팔로마? 이제 한국 사람이 뭐 시팔로마?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알았어? 자, 이런 상황인데 얘가 스트레스가 나와 있고요. 자, 3C번에 보면은 우리가 표시하죠? Such stress. 여러분, such response. 그딴 반응. Stress 반응. 그딴 반응. 여러분들, such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와 있으니까 A랑 C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알았어.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나오고 있죠? 제가 얘기되고 있냐? 좋아. 그럼 보자, 뭐. 자, 그러면은, 자, 우리. Minority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 혹시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이거 왜 자꾸 나오냐? 아 미안하네. 자 보자고. 자 소수 집단들이요. 자 소수 집단들이 have many encounters. 자 만난대요. 많이 우연히 만난 애들 있대. With majority individual 이렇게 해서 많은 개인들과 만난대요. Each of which 그것들이 그렇게 만나는 것들이 트리거를 일으킨대요. 그러한 반응들을 일으킨대. 자, 그래서 however 그러나 minor 자 minor these effects maybe 자 there
on frequency may increase total stress. 이렇게 했어.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효과들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작을 수도 있다. 얘기야. 작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그 지금 자주 만나는 게 increase total stress. 뭘 할 수 있다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야? 씨, 소름 돋았어 지금. Which would account for, 자 설명할 수 있대요.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of a minority individual.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소수 개인한테요 지금 뭐를 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똑같이 잡고 있었던 거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여러분 지금 되게 선생님 해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예요. 얘들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좀 깜깜거리지만 과거에는 조금 소음이 좀 공부하였죠. 맞지? 그래서 중국의 영향도 받았고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한 날 우리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맞지? 근데 얘들아 미국같이 큰 나라가 있어. 미국같이 큰 나라가 있으면 얘네들이 조그만 뭐 여러가지 나라들이 여러가지 문화들이 만나서 분쟁은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다 하나가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알았어? 알았니? 자 여튼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 정답이 될까? BAC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빨리 한번 봅시다. 밑에 첫 번째 제시문에서 위클의 소재를 한글로 찾았으라고 나와있어. 자 한글로 찾았으면 여러분들 첫 번째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자 보자고. 저거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적어줘. 발표 됐어? 자, 띠번 The That Difference. 아까 The That Difference 여러분 연애들이었죠? 이것들이었지? 여기 나와있는 이거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돼요? 적어봅시다. 자, 소수 그룹이 다수 그룹보다 다시 한번 소수 그룹이 다수 그룹보다 건강에서 더 열악하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맨날 침략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킹을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큰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전쟁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게 적기 때문에 얘네들 스트레스 좋게 받지 않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 자, 시바 Search Response가 무엇인지. 여러분 Search Response 아까 전에 찾았었죠? 이게 뭐였었어? 그런 반응? 그게 뭐였었어?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는 Stress Response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Stress Response 적으시면 됩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기 뒤에 있죠? 여기 이거 제발 하세요. 구문분석 하시고 직역하시고 제가 전체 다 뽑아줬잖아요. 얘들아 맞지? 이거는 개인으로 다시 해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제가 뒤에 거 얘 빨리 하고 넘길게요. 얘 여러분 얘는요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로 줄게요. 잔소리 하느라. 다 제가 한땀한땀 만든 거. 16번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나? 오늘 목표량이었는데요. 못 나갈 것 같아요. 자, 17번인데 선생님이 준 걸로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무슨 내용인지 빨리빨리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봅시다. 얘들아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표시되어 있지만 주어 동사 정도는 표시해보자. 알았지?
자, 그리고 얘들아 내가 이거 만들어서 주면 이거 보냐 이거? 제발 좀 봐줘 얘들아. 놀이기까지 내가 같이 보는 거야. 알았지? 유진아 알았어? 보고 있지? 내가 이거 줬는데 안 주면은 안 보면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보고 있지? 진짜지? 응. 여기나 보고 있지? 나 불쌍하진 않지? 너가 다 터지고 있어. 저 터지고 싶냐? 봅시다. 자, 볼게요. 여러분 봐봐. According to the nutrition expert, 여러분 expert 전문가 나왔어요. 여러분 전문가를 집어넣었던 얘기는요, 필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알았어? 야, 내 친구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면 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수학에 대해서 지랄하라고 그러죠. 그럼 뭐할 확률이 높아? 필자가 얘기하는 주제의 확률이 높아요. 알았어?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자, most nutrients, 이렇게 해서, 뭐가, 많은 영양소가요, are better observed. 더 흡수 잘 됐네요. 그리고요, and used. 자, 사용됐네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body. 이렇게 해서, 신체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뭐 할 때, when consumed. 소비됐을 때요, from a whole food. 자, 음식으로부터요, 전체 음식인데, 여러분, 이거를 자연식품으로 넣었습니다. instead of a supplement, 보충제 대신에. 여러분 첫 번째 조언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를요 자 어떤 게 더 잘 흡수되냐 더 잘 흡수되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잘 된대? whole food 자 그냥 본래 음식 우리가 먹는 반찬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그냥 전체 음식 할게 전체 음식이 더 잘 흡수합니다 뭐보다 보충제. 자, 이거를 첫 번째부터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instead of나 있어. 얘 뜻이 뭐예요? 뭐뭐 대신에. 이거 대신에. 그러면은 얘랑 비교하겠다는 게 이 글이 쭉 나가는 전개 방향입니다. 알았어? 알았지? 뭐 쟤는 귀여워. 자, 볼게요. 그래서 However, 자, 전체 음식이 지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however, 그러나, many people feel, 이렇게 해서. 자, 어떤데, 많은 사람들이 feel the need, 필요성을 느낀대요. To take pills, powders, and supplements. 자, 이거 나왔었네. 얘 누구였어? 보충제에 대한 거죠. 맞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한대? 알약. 그 다음에 분말. 보충제를 섭취할 신호를 느낀대요. 자, in attempt. 자, to obtain nutrients and fill the gaps in their diet. 중에서 식단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네. 맞죠?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문가가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있어? 보충제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잡았습니다. 보충제가 좋다 그랬어, 나쁘다 그랬어, 나쁘다 그랬어. 맞지? 자, 전체 음식이 좋다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적인 걸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쟤는 알겠지. 자, 해볼게요.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슬펐어요. 자, we hope 우리는 바란대. This, 자, 여러분, these가 뭐야? 보충제 먹는 거죠? 이것들이요, will give us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 주고요. Prevent us from catching a cold. 자, 우리를 감기에서 막아주기를 원합니다. In winter, 겨울에요. Or, improve our skin and hair. 피부와 모발을 개선해주기를요. 그래, 여러분, 난 이 필자 말에 동의하는 게, 난 보충제 내가 갖고 있는데, 피부가 이래요. 머리털이, 아시지? 자, 볼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잘 나와. prevent, 혹은 keep. A from B. from VING. A가, 자,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요, 단어의 법칙이라 해서 용법이라고 합니다. 용법. 안 적어도 돼?
A가 뭐뭐 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야. 자, 넘겨도 괜찮아요. 넘길게요. 자, 볼게요. 자, but in reality. 자, 그러나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the large majority of supplements are artificial. 이렇게 할 때. 자, 봐봐. 그러나 실제로는 대략의 그 여러분 서플리먼트 아까 보충제였죠? 보충제가요 artificial. 자, 인위적이네. 마이너스적인 관점입니다. 보충제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And 그러니까요 may not even completely absorb. 자, 완전히 흡수 안 될 수도 있대요. 또 뭐야 뒤에 뭐라고 있어? 또 까고 있죠. 마이너스적. By your body. 이게 뭔데 있어? 보충제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다 많은 사람이 먹는데 근데 현실은 없다는 거야. 현실은 야 보충제가 어때? 안 좋아. 마이너스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감자 피우고 있어. 이해되고 있는 걸 안 보려면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지금 똥똥시고 표정하고 있는 거야. 둘 다야? 유진아 왜 몸을 배에 꼬고 있어? 스크류바야? 자 오케이. 자 보자고. Words 더 심하게. Some are contaminated. 어떤 것들은 어떻게 돼? 이용되어 있대요. With other substance. 다른 물질로 오염되어 있는데요. And 그리고요 contain 포함한대요. Ingredients not listed on the label. 라벨에 실려있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한마디로 더 부정적인 걸 준다. 누가 보충제가 마이너스 보충제 마이너스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recent investigative 이렇게 해서 자, report found heavy metals 이렇게 해서 자, 한 조사 연구가요. 조사 연구가 found heavy metals 중금속을 발견했대. 몇 퍼센트를요? 지금 40%에서 자, 40%를 발견했대요. 어디에서? 134개의 브랜드 중에서요. Of protein powders 단백질 분말에서요. On the market 시장에 있는. 오케이? 여러분 얘도 결국에 뭐예요? 지금 얘도 뭐야? 보충제죠. 보충제가 지금 되게 뭐하고 있는 거야? 안 좋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안 잡혀? 안 잡히죠? 자 그래서요 With a little control and regulation 단속이나 규제가 없으면요 Taking supplements 보충제 먹는 게요 is a gamble and often costly. 자 도박이면서 종종 대가가 클 거야 해서 끝까지 마이너스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얘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 1번과 2번이 반대 1번에서 잠깐만 아 이거 윗글 1, 2에서 반대되는 녀석 선생님은 첫 번째 줄 일자마다 찾았어 얘들아. 반대되는 녀석 누구누구예요? 자 얘랑 얘가 반대되고 있는 거죠. 질문 1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1, 이거. 문제 1. A whole food랑 a supplement. 얘랑 반대되는 거죠. 다 맞았어? 얘들아, 문제 1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제 1. 지금 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아까 전에 a whole food. 그 다음에 a supplement 얘 두 개가 지금 반대로 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문장 4번은요 문장 4번 얘죠. 얘는요 지금 암모니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라고 나와있어.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나 현실에는요 자 대다수의 그 보충제가요 인공적이고 심지어는요 지금 완전히 흡수가 안 된다는 나와 있어. 위에 보니까 보충제가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감기 안 걸리게 하고요 우리의 스킨이랑 머리털을 더 나게끔 개선하게끔 하기를 원한다는 나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밑에 글이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놓읍시다. 자 문제 2번 앞 문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앞 문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영어로 쓰시고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하라고 했어. 자, 보시면은 6번에 보시니까 자, F 어쩌고 저쩌고 했어. 예를 들어서라는 얘기가 여러분 정답이 되는 게 앞에 보시면은 어떤 것들은 오염되었습니다. 다른 물질로요. 그리고요. 또 포함합니다. 자, 성분을 포함하는데 우리 라벨표에 붙여지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나이스. 들어봤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요. 중금속이 134개에 있는 134개 분류 중 40%가 발견되었다라고 나와있죠.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문제 3번. 자, 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For example 들어가면 되겠죠? For example 들어가면 되고요. 자, 뒤에 왜 들어간 거야? 뒤에 뭐가 나왔어요? 실제 사례가 나와서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실제 사례가 나와서 실제 사례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자, 밑에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비교를 통해 보충제와 자연식품과의 비교를 통해 보충제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충제의 안 좋은 점을 주장. 보충제의 안 좋은 점을 주장. 자,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번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거.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 줄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이 보충제를 먹으면서 개선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오는 게 3번까지 나와 있었어. 맞지? 그런데 실제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은 이렇고요. 더 안 좋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4, 5번이 어디에 들어가? 4, 5가 들어가겠죠? 4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for example로 설명을 하고 있었었죠. 여기까지 됐어? 여기다가 이렇게 잘못 나갔네. 얘들아, 다음에 조금만 좀 잘해와. 그리고 조금만 다음 시간 1에서 9까지 다시 한번 검토할 거야, 얘들아. 알았죠? 밀린 사람도 해주시고요. 숙제 제대로 못한다는 대로 해줘.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